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법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은 거기 오늘 나간 자료에 추가해야 되는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작년 기출 문제, 이게 지금 현재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 일단 드렸으니까 나중에 강의 중간에 좀 설명을 좀 따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OT 자료를 잠시 한번 보시면, 일단 연간 일정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5월달, 6월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1, 2, 3, 4에 정리했던 내용들이 딱 가운데 와 있고, 이제 이쯤 되면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는 건 구별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 어쨌든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는 걸 좀 구별하는 걸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그죠?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1, 2월 달에 작년 기출 문제 보면서 출제 경향은 이미 분석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면 그것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대충 이제 어떻게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는 이제 확인이 좀 됐고, 그래서 어떻게 나올 건가 예측은 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이제 문제 분석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문제 적응인데,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좀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논제를 자꾸 분석을 좀 덜 한 편이 있어요. 제시문하고 논제를 자꾸 분석을 좀 약간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의외로 논제 분석을 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을 읽을 때도 제목을 좀 잘 안 읽잖아요. 그죠? 그냥 제목만 정확하게 좀 읽고 음미를 해도 사실 시간은 굉장히 단축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추론할 수 있는 능력들은 키울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안 읽고 그냥 제시문 바로 보고 답을 정리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고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내용 중에 어떤 개념과 일반화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는 이해 단계에서 마무리 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백지 쓰기를 열심히 좀 하시라. 이제부터는. 그래서 백지 쓰기를 통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기억하고 있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걸 좀 정리를 꼭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5월달, 6월달, 3, 4월달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 부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을 활용을 하는 이야기인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내일 말씀드려도 상관없는데, 그 온라인 특강에서 차영수 목회관 선생님 책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체크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여섯 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은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사회과 교육론 교재 있죠. 제가 쓴 책. 그 제가 쓴 책처럼 이제 각 수업 모형마다 이제 지도안이 뒤에 형태가 들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뭐 새롭게 추가됐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고, 용어가 바뀐 게 한 한 개 정도,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특강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특강을 안 하고 사회과 교육론 시간에 그 내용도 좀 정리해가지고 그냥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는 다음 주에 자료를 좀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필요한 특강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보고 확인들 좀 하셔서 활용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에는 그걸 봅시다.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데, 기출 문제를 지금 현재 보면, 일단은 그 최근 6년 경향에서 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형태로 보면 목표, 그 다음 교육과정, 방법, 평가, 이게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 본질. 아. 법을 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법을 보시면 최근 6년 경향에서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헌법에서 기본권 총론 파트에 출제가 좀 되는데요. 그 내용이 좀 파급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새롭게 출제됐다기보다는. 그래서 기본권 총론 파트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기본권 총론. 예, 기본권 총론에서는 기본권 제한과 구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권 제한과 구제 방법이 가장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론은 작년에 좀안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기본권 강론 파트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 강론 파트는 작년에도 이제 모의고사반 때 말씀드렸다시피 신체 자유, 그쪽 파트에 이제 주요 권리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론 파트에서 일단은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거는 신체 자유. 그 다음에 이제 평등권에 대해서 좀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평등권. 예. 그 다음에는 강론만 가지고 물어볼 만한 건 없어요. 표현의 자유. 그죠?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평등권, 표현의 자유. 요세 가지가 일단은 가장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필요한 것들 대로. 이 평등권 안에 정치적 자유도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 자유. 그럼 평등권에 포함시키지 말고 따로 분리시키면 평등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 요네 개가 주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치구조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날 알고 있는 거죠. 그 통치구조 권력 사이에 상호 견제 권한. 상호 견제 권한이 가장 핵심입니다. 상호 견제 권한이.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제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거의 나온 적은 없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법에서는 기본 용어를 좀 정리를 하시고 그 용어가 실제적으로 헌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중심으로 좀 정리하시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대처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치행정이란 말만 놓고 행정법에 출제가 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법치행정 그 말은 별로 중요 안 하거든요. 예. 그다음 형사법. 형사법은 해마다 출제가 꼭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범죄의 성립과 그다음 형사 절차와 관련되는 거, 신체 자유 관련되는 거. 그두 가지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나왔던 문제도 죄형법정주의 관계되는 내용들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범죄의 성립, 그 다음 죄형법정주의, 그 다음 형사 절차, 이세 가지. 한 문제씩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채권법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냥 물권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만약에 1순위를 꼽는다면 민법총칙과 채권법 이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친상법의 상속법이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출제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정리를 하실 때 채권법과 그 다음 민법총칙의 주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 이야기고요. 작년에 좀 특이했던 게 경제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노동법에서 한동안 이제 출제가 많이 돼서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이제 경제법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등장했던 청약철회입니다. 그죠? 청약철회. 이게 민법총칙과도 관계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국제법은 시험에 나올 일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을 보시는데, 뭐, 기입형과 서술형은 예전부터 이제 나왔던 형태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것들은 3번의 영역 내 통합형 문제가 증가한다는 거. 이게 이제 좀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 영역 간 통합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교과교육론과 법, 교과교육론과 사회문화, 교과교육론과 정치 뭐 이런 식으로 연결했는데 지금 현재는 영역 내 통합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뒤에 내용들이 어떤 유기적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집에서 빠졌던 문제 중에 포함을 좀 시켜야 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일단 정리를 좀 추가 문항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진도별로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 자료는 좀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됐어요. 예. 자, 그리고 미리 예고를 한다면 거기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일정이 어디 갔나? 예. 일정에 보시면 7주차에 법무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상품은 있느냐? 예, 상품도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품 뭘로 할까요? 에? 돈으로 달라고? 돈으로 달라고? 그럼 카드 결제할 테니까. 일단은, 예, 뭐로 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를 안 드린 이유가 백지쓰기를 좀 열심히 하시고 기출 문제집 내용을 좀 많이 확인하시라고 일부 자료를 안 드립니다. 자료까지 드리고 되면 또 이게 막 퍼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를 계속 보고 복습을 하고, 기출 문제 보고 복습하고. 이 습관을 계속 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일단 기출 문제를 먼저 한번 확인을 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해설을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6페이지입니다. 자, 6페이지에 보시면 92-23인데, 이거는 페이지, 나중에 36페이지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확인하실 땐 페이지 36을 확인하시고요. 법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법의 효력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실질적 효력과 형식적 효력. 예. 그 다음에 이제 92-32번에 법 규범을 구조 성격에 따라 분류한 건데, 다른 말로 한다면 법 규범, 강제 규범으로서 법의 특징입니다. 강제 규범으로서의 법의 특징. 다른 말로 한다면 강제 규범으로서의 법의 특징. 자, 책으로 따지면 페이지 18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2-33, 여기에는 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두 개고요. 이거는 이제 법 이념과 관련되는 것들이죠. 법적 생활의 안정,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법적 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41번 같은 경우는 페이지 26입니다. 독일의 법 철학자 라드브루, 법의 이념이 아닌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4번이 그냥 답이죠. 이거는 별로 문제가 될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01-11, 이거는 이제 페이지 31페이지 적어두시고, 이것도 역시 법적 안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적 안정성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07-17번 같은 경우에는 법 이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정의와 한목적성에 대한 이해다. 정의와 한목적성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로 따지면 26페이지부터 해서 29페이지. 그 다음에 헌법의 137페이지입니다. 그죠? 26, 29, 헌법의 137. 그 다음에 이제 19-07입니다. 19년도에 07번 문제인데, 이거는 주제가 뭐냐면 법과 도덕의 구별입니다. 법과 도덕의 구별. 그래서 페이지로 따지면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99-07번 문제입니다. 그죠? 99년도 07번 문제. 교과서 따지면 페이지 40에서 42페이지를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입니다. 핵심은.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06-20번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문제입니다. 주제는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문제. 페이지는 44입니다. 페이지는 44.
그 다음에 17-05번 문제입니다. 이건 국제사법이죠. 이거는 그냥 개념 문제입니다. 국제사법에 관한 개념 문제. 예. 그 다음에 이제 20-04번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법입니다. 그죠? 자연법. 자연법에 대한 지식을 물어본 문제.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11년도 35번 문제입니다. 교과서 따지면 페이지 55부터 56까지고요. 이건 사실 확정의 문제, 이게 주제죠. 사실 확정과 관련되는 증거와 증거 재판 중인데 이게 추정과 간주입니다. 그죠? 추정과 간주의 문제. 핵심은 추정과 간주. 자, 그 다음에 이제 13-38번 문제. 이것도 역시 추정과 간주의 문제입니다. 증거재판주의. 페이지 56에서 57까지가 주 내용입니다. 56에서 57. 그 다음에 15-10번 문제는 페이지 53이고요. 이거는 이제 법률의 논리적 해석. 논리적 해석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논리적 해석. 예, 이게 이제 법학 총론 파트에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되셨죠? 예. 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관습법 문제도 있는데 그건 민법 가서 뭐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인간이 모여 살게 되면 결국 사회를 이루고 산다. 이렇게 되고 사회를 이루고 살면 사회의 질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의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이제 갈등 해결이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접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은 전부 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 이걸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 규범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 얘기인데, 사회 규범의 대표적인 게 일단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관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엇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걸 도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무엇이 좋으냐. 그죠? 이게 우리가 도덕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끼는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 아닐까? 이걸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 나쁜 영향을 미칠까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은 기본적으로 일단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면성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도덕과 가장 밀접한 관련되는 표현은 정당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과 관련되는 거, 이걸 우리가 성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도덕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당성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일반적으로 학문에서 많이 쓰인다고 이야기해요. 정당성이라는 표현이. 그죠?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비교를 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법 때문입니다. 법의 기본적인 성격은 여기에 대응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타율성이죠. 타율성이라는 말은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판단을 할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외면성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성에 비하면 이건 뭐예요? 기준이 합법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의 기준이 도덕적이고 정당한 것, 이게 판단의 기준인데, 지금 현재 법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할때 판단의 기준은 합법이란 말이에요. 내 행동이 합법적이냐, 합법적이지 않느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일단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이거 이제 비교를 좀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도덕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도덕적 이성을 발휘를 해서 뭔가 발견을 해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뭐죠? 자연법적인 것과 가까이 있습니다. 자연법이라고 한게 뭡니까? 인간이 이성을 발휘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추구해서 발견해내는 것, 이게 자연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연법 사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 이야기고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만든다 이 말이에요. 조선시대 같으면 군주가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정법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제 국가의 횡포가 항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자연법과 실정법은 어떤 관계가 맺어집니까? 그렇죠. 자연법이 실정법의 기준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자연법이 실정법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정법은 자연법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연법을 통해서 실정법의 정당성을 발현을 하고, 실정법은 자연법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자연법인데 실정법에 들어온 게 바로 인권. 이게 기본권이죠. 인권은 도덕적 의미에 시작되는데, 결과적으로 실정법이 들어오면서부터는 기본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자체만 가지고 법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회 규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법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지속과 법적 확신이 있을 때 이게 관습법이 됩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법의 종류로 따지면 어떤 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에요? 불문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입니다. 그죠? 자, 지금 이제 이것과 구별되는 사회규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죠? 국가가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법은 강제 규범으로서의 성격과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를 하려면 뭔가 필요한 것들이, 절차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위들을 해야 될 행위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구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지위와 역할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행위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조직 규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를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법이 가지고 있는 강제 규범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법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국가입니다. 그렇죠? 국가. 국가가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을 만드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법을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성문법이라고 하고, 성문법은 형식과 절차라고 한 것들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내게 되면 경험할 수 있으니까 실정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법의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런 형태로 이제 법의 종류를 정리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법은 실정법 중심입니다. 그죠? 실정법.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정법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다. 그럼 실정법에 속하는 법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정법에 속하는 법원은 뭐가 있어요? 성문법과 불문법이죠. 그러면 이제 성문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 뭐예요? 안정이죠. 안정이죠. 불문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 뭐예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이죠. 이두 가지는 어떻게 되죠? 서로서로 교차되죠. 그래서 성문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이라고 하는 것과 불문법은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데 성문법이 이제 불안해지는 성문법의 문제점은 타협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불문법의 단점 뭐예요?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으로 따지면 국내법과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이라고 한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국제법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가 있어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예, 국제관습법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승인.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효력을 가진다고요? 예, 이거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과 영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과 특별, 적용의 범위, 적용 대상을 전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수한 것으로 할 것이냐, 이게 뭡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죠.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관계의 성격을 가지고, 법률 관계의 성격을 가지고 분류하는 방식이 뭡니까? 이게 공법, 사법, 사회법입니다. 그죠? 자, 최근에 이제 출제된 거는 바로 사회법, 이 부분. 출제가 됐습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관계의 내용이냐, 아니면 법률 관계의 구제냐. 그래서 법률관계의 내용을 규정하는 거냐, 아니면 절차, 이걸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법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죠? 되셨나요? 기출문제 나왔던 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법의 종류가 만들어져 있고,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법들을 만들 때는 첫 번째, 뭘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됩니까? 법의 이념. 예, 법의 이념이 뭐라고 했죠? 법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법이 추구하는 목적. 그럼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추구하는 목적은 세 가지. 뭐죠? 정의. 정의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뭐죠? 평등입니다. 그렇죠? 이때 평등의 의미는 뭐예요? 비례적 평등, 실질적 평등입니다. 맞아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래서 각자의 목숨, 각자에게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평등 사상이 지금 현재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런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구현해내는 정의가 바로 뭐죠? 그게 바로 한목적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이제 실질적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죠. 그 실질이라고 하는 말은 때에 따라서는 포퓰리즘이나 폭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굉장히 상대적이다. 그러면 이제 이 실질적 정의라고 하는 한목적성, 이게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 법적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법적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한목적성과 관련되는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면 뭐죠?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뭐라고요? 첫 번째는 과잉금지의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수단의 적절성. 세 번째는
피해 제도성, 네 번째는 법익 균형성. 첫 번째 이제 목적의 정당성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과잉금지 원칙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한목적성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은 한목적성이 야기할 수 있는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법적 안정성은 법적 불안을 해소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소구표를 금지한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시효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효제도. 그런데 이제 소급표를 금지를 하는데 모든 소급표가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소급표만 금지된다고요? 진정 소급표만 금지가 될 뿐입니다. 진정 소급표. 진정 소급표. 그러면 이제 법적 안정성도 마찬가지로 소급표 금지 원칙도 마찬가지고 이게 절대적 원칙은 될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법적 안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잖아. 어떤 요건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법률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경이 잘안 돼야 되고, 그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어야 되고, 또, 예,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럴 때만 법의 이념이 인정될 수가, 법적 안정성이 인정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법적 안정성의 대표적인 제도들 중에 소급표 금지 원칙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공소시효. 또, 민법에 있는 것 중에는 취득시효. 맞죠? 그 다음에 또, 민법에 소멸시효.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내용들을 확인하시고요. 이러한 이제 법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 법. 이 법을 이제 법을 만들었을 때그 법의 영향력. 이걸 우리가 법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법의 효력은 두 가지가 있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질적, 자발적으로 법에 대해서 복종하는 효력. 이걸 우리가 실질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효력은 법의 이념에 부합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법을 잘 지키려고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형식적 효력이 문제인데, 형식적 효력의 문제는 법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법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언제부터, 어디까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어디까지, 누구에게. 법이 영향력을 미치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언제부터? 이게 바로 뭐죠? 시간적 효력입니다. 시간적 효력에서는 일단은 아시다시피 법의 이념을 달성하려면 소급표를 금지해야 되겠죠. 시간적 효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에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 효력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기득권을 보호하고 소급표를 금지시키고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급표를 금지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추급표를 인정할 거냐, 제한할 거냐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소급표와 추급표의 문제. 소급표는 뭐라고 했죠? 신법이 국법 당시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바로 이거고. 추구표는 뭐예요? 추구표는 국법의 지속입니다. 그죠? 국법의 지속. 그게 국법의 지속적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바로 한시법의 효력 문제입니다. 한시법. 한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 말하죠. 법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법을 계속 유지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효력을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거냐. 우리나라 형법이 일본에 적용이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본에는 적용될 수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죠?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수 효력은 기본적으로 바로 속지주의가 기준입니다. 속지주의가 기준입니다. 됐어요? 근데 외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 저질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벌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예외적으로. 이거는 원칙, 속지주의는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라고 하는 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죠. 조건이 외국 플러스 내국인. 이게 원칙이고요. 속지주의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건 어떻게 돼요? 외국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아예 영향을 우리가 관심을 꺼야 되는 사안이죠. 우리 사안이 아닌 겁니다. 그죠? 관심을 꺼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의 효력 문제는 결국 뭐냐면 이건 주권 효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법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적용한다면 이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이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죠? 자국의 선박, 항공기, 그죠? 외국에 있는 일단 여기는 조건이 뭐죠? 외국에 있어야 되고 자국, 선박, 항공기여야 되고 여기에는 내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죠. 내국인은 당연히 벌어야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외국인. 외국인이 문제다. 됐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각종 보호주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사람을,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 국가를 보호하는 것, 이런 보호주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누구에게? 사람, 대인적 효력입니다. 그죠. 대인적 효력에서는 대인적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대인적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국회의원, 그 다음에 대통령,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이죠.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건 뭡니까? 불체포 특권이에요, 면책 특권이에요? 둘 다. 예, 둘 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두 가지가 있고, 대통령은 형사소추에 대한 특별권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인적 효력과 관계되는 문제 중에 보면 외국 대사. 이 사람들,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우리나라 법을 비켜나간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각종 특별법이 있죠. 각종 특별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뭘 들면 좋을까? 여러분들 군사법원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별법들인데 대표적으로 본다면 상인에게 적용되는 상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군인에 관한 법들이 있을 거고, 그죠? 공무원에 관한 법들이 있을 거고, 이런 특별법들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 법의 이념과 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이런 법을 가지고 법으로 통치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법치주의입니다. 그죠? 법치주의. 법으로 통치한다. 근데 법으로 통치한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했죠? 이 법으로 통치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뭘 통해서 한다? 법률에 의해서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법치주의는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법의 이름만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의 이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그 제한의 정도가 너무 심각합니다. 아시겠나요? 법만 있으면 사람을 함부로 죽여도 되고, 법만 있으면 재산 마구 빼앗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형식과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게 됐죠? 그 내용의 정당성도 중요하게 됐다.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합법성이죠. 그런데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면 여기에는 자연권 사상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자연법으로 만든 법이 잘못되었다. 자연법으로 실정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자연법 사상이 영향을 주면서 실질적 법치주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법치주의의 배경에는 자연법 사상이 여기에는 배경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연법 사상이 배경이 되어 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는 법의 내용까지도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합법성뿐만 아니라 뭘 강조한다고요? 그 내용의 정당성도 강조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당성에 관한 내용들 본게 뭐뭐 있었죠? 예.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는 법과 도덕에서 도덕, 자연법. 여기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대표적인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에 관한 대표적인 제도는 뭐죠?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그죠? 위헌, 법률, 심판. 예. 자, 그래서 이 법치주의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법치주의였던 내용,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법치주의의 이제 프로세스는 뭐냐 하면 이거죠. 일단은 국민이 누구를 선출해요? 대표를 선출합니다. 그죠? 대표를 선출하는데 이게 바로 대표가 이제 만든 게 의회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의회가 이제 만들고, 이 대표를 통해서 만든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쪽이 있을 겁니다. 그죠? 됐어요.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쪽이 있을 거고,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관계를 뭐라 그러죠? 법이 법을 가지고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 이 관계를 뭐라 부릅니까? 이 관계에서 이걸 우리가 법의 우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의 우위. 법의 우위. 대통령 말보다도 법이 우위에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통령 말보다도 법이 우위에 있죠. 예. 왕의 말보다도 법이 우위에 있습니다. 이게 법의 우위입니다. 자, 법을 집행한다. 여기 바로 누가 있죠? 행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을 지으면 이제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이게 뭐죠? 사법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법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법을 집행하고 법을 재판을 만들자면, 여기까지 이제 만들려면, 보세요. 이걸 지금 현재 여기까지, 여기에다 재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법의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법의 해석이.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행정부가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법의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집행을 잘못했네. 그죠? 잘못했네. 그러면 행정부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항고 심판, 항고 소송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행정부가 하는 거, 법에 따라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이 집행의 가장 핵심이 이쪽은 재판이 되지만 이쪽은 뭐가 핵심이에요? 이쪽은 행정 처분이 핵심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법의 해석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법의 해석을 통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럼 법의 해석은 일단 물리적 해석이 있고 논리적 해석이 있을 텐데, 물리적 해석은 문헌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론적으로 논리적 해석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 해석은 법의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거냐? 아니면 속성과 관계되는 말이 뭐죠? 외연이죠. 법의 외연을 기준으로 이 종류를 나눌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으나, 그래서 논리적 해석은 속성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정해지는 것, 외연을 가지고 정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속성과 외연, 이거 둘다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적 해석은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을 넓히게 되면, 법 조문의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되면 확대 해석이 됩니다. 그죠? 좁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소 해석이 됩니다. 축소해서. 그 다음에 법 해석을 했을 때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게 뭐죠? 당연 해석, 물론 해석입니다. 그죠? 당연 해석, 물론 해석이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에 법이 없는데, 적용할 법이 없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법을 가져다가 적용시키는 것, 이 해석을 뭐라 부르죠? 이거 유추해석이라고 합니다. 유추해석과 유사한 입법도 있죠. 입법의 방법도 있죠. 유추해석과 비슷한 입법의 방법이 뭐예요? 그게 준용이죠, 준용. 준용이죠. 자, 대표적인 이 해석 방법에 대한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의미 중심으로 출제가 되니까 의미로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유추해석, 당연 물론해석, 축소해서 확대해서 이거 구별 잘안 됩니다. 예.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입니다. 그죠? 재판을 할 때는 이쪽은 행정 처분이니까 법에 따라 집행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법치 행정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재판을 이제 할 텐데,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법을 적용시키려면 뭐가 확정돼야 돼요? 예, 사실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죠? 재판을 할때 사실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의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뭘 강조하죠? 증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증거를 강조하는데 증거만 가지고 모든 현상을 적용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지금 현재 모든 걸 입증할 수 없을 때 이걸 보완해 주는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추정과 간주가 됩니다. 그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연성이 있을 때그 이야기고요. 간주는 개연성도 없습니다. 그죠? 개연성도 없습니다. 이거는 개연성도 없을 때. 그래서 개연성이 있는 추정의 경우에는 반증을 통해서 추정된 사실을 깨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주의 경우에는 이거는 애초부터 개연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쪽은 법 절차에 따라서 간주를 깨트려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럼 대표적으로 온다면 추정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인정 사망 추정이 있죠. 간주의 대표적인 제도는 뭐가 있죠?
실종선고입니다. 그렇죠? 민법상에. 됐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확정된 사실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때로는 누군가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들이 될수 있어요. 맞잖아.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범죄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추정과 간주의 증거를 가지고 추정과 간주에 따라 손해배상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입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입법이. 그게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쪽은 법률에 반드시 규정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성립시키거나 전부 다 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들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증거를 통해서. 그죠? 재판은 그런 겁니다. 그죠? 강제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요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할때 이제 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법 적용을 할때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상식적인 원칙. 첫 번째는 뭡니까? 성문법주의에서 만들어졌던 뭐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 법의 위계.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 법률에 위임을 하고, 법률이 또 명령과 규칙에 위임을 하게 돼 있죠. 이쪽은 전부 다 위임의 방식인데, 위임을 할때 가장 원칙은 뭐예요?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 포괄적 위임은 안 되고, 구체적 위임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적용할 때 뭐죠? 동의법사의 관계입니다. 그죠? 같은 법사의 관계, 같은 서열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법과 신법이 있다면 뭐죠? 신법이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신상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신상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신법이 국법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새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신법이 우선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신법 적용을 제한하는 원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죠? 신법 적용 제한. 신법 적용을 제한하는 두 가지 원칙이 뭐예요? 그렇죠.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라고 한다면 특별법이 우선한다. 됐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예. 소급표 금지죠. 소급표가 금지된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법 우선은 적용 대상의 문제고요. 적용 범위, 동법 사이에 적용 대상과 적용 범위의 문제고, 소급표 금지의 문제, 이거는 뭐죠? 이거는 시간적 문제죠. 그래서 이게 바로 법 적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산뜻하게 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 문제 나왔던 거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이제 사회규범의 의미에서 나왔던 것 중에 보면 요거 도덕과 법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합법성, 외면성, 그 다음에 내면성. 자, 이것들이 이제 기출이 되었던 것들이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어떤 성격 중에 보면 강제 규범으로서의 구조. 이게 한번 오래전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별표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밑줄만 치겠습니다.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다. 됐죠. 지금 현재 별로 의미 없습니다. 강제성만 알면 되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법과 실증법의 관계. 요거. 그죠.
이거는 동그라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법의 종류에는 보면 법원, 영역,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관계가 나오는데, 관계가 어쨌든 사회법 개념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리 좀 해두셔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국제법.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었죠. 시험에 나온다면 저거밖에는 없다. 일단.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이거 정리 잘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이념. 법의 이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법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생각은 법제 안정성입니다. 아시겠죠? 법제 안정성이 최고입니다, 최고. 법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죠? 한목적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가지 내용들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효력과 관련되는 문제로 가서 현실적 효력인데, 시간적 효력에서 재형 법정주의와 관련되는 내용.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건 어떤 맥락에 정리하셔야 되죠? 재형 법정주의하고도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재형 법정주의. 아시겠죠? 재형 법정주의의 의미가 뭡니까? 범죄와 형벌은 예,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장소적 효력. 장소적 효력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신경 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대인적 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치주의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왜 아직도 출제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합법성과 정당성, 그 다음에 이쪽은 합법성, 위헌 법률 심판, 이 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법의 집행을 하는 거, 행정부, 이게 뭐죠? 법률에 의한 행정. 이건 뭐라 불렀죠? 법률에 의한 재판. 어쨌든 요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봤다. 자꾸 여러분들은 이것만 자꾸 생각하시잖아요. 배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봤었다.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에 의한 법의 해석 파트에서는 당연히 논리적 해석이죠. 논리적 해석의 개념과 의미들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한동안 나오다가 안 나왔던 게 이겁니다. 그죠? 추정과 간주. 그런데 이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판단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때 시험에 나왔던 것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수준이 좀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외워야 되는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는 이해를 해서 법률 조문상에서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적용의 문제. 법 적용의 문제는 상위법 우선 동의법 나오는데, 여기도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계속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소급표 금지. 소급표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게 우리가 기출해서 봐야 될 내용들 전부 다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기출 문제를 정리하도록 합시다.